유도 경기가 열리는 베이징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 남자 유도 60kg 이하급에 출전하겠습니다. 청색 도복의 우즈베키스탄 리쇼드 소비로프 선수입니다. 그리고 백색 도복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64강 9전승 이후에 32강, 16강 다 업어치기 한판 승으로 올라온 최민호 선수. 하지만 유도 경기 한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판을 노리고 있는 최민호. 하지만 상대인 소비로프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민호. 계속해서 흔들어주면서 한판을 노려보는 게 좋겠죠. 안정적인 자세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호. 자, 상대가 계속 소매캐스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최민호. 자, 오버치기! 오버치기! 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최민호. 우즈베키스탄의 리쇼드 소비로프 선수. 이 선수에게 소매킷을 잡히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침착하게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최민호. 자,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대한민국의 최민호. 자, 오버치기. 자, 발기술. 자, 발기술을 걸어보면서 당겨봤습니다. 자, 상대인 소비로프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데, 자, 최민호 선수는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고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가 분명히 우세합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가 없죠. 자, 최민호 선수 이럴 때 침착하게 선제 공격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오버치기를 의식하고 있다면 조금 다른 기술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침착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다가 빈틈이 보일 때 빈축을 파고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최민호. 자, 상대 선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버치기! 어버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최민호. 자, 하지만 상대도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리셔드 소비로프 선수. 그리고 9전승 이후에 32강, 16강 모두 한판 승으로 상대를 물리치고 올라온 대한민국의 최민호. 자, 상대 잡고. 자, 어버치기. 자, 계속해서 어버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최민호인데요. 자, 상대는 소매킷을 잡고 계속해서 기술을 사용하려고 최민호 선수의 소매킷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최민호 선수의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소비로포 선수가 소극적인 공격을 했다는 심판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받았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최민호 선수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자, 조금은 불리한 상대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최민호. 자, 최민호 어버치기! 어버치기! 한 판승! 한 판을 따내는 최민호입니다. 자,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지도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린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 빈틈을 노려서 최민호 선수가 또 한 번 한 판을 따냈습니다. 안정적으로 상대 밑으로 파고들어서 하체를 완전히 들어버렸고요. 상대를 완전히 넘겨서 엎어버렸습니다. 아, 허리힘이 대단한 최민호 이제 4강으로 향합니다. 어버치기 한 판승을 따내는 대한민국의 최민호입니다. 최민호 선수가 출전하는 유도 60kg 이하급 4강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청색 도복 네덜란드 루벤우크 선수. 세계 랭킹 2위 선수입니다. 지난 2007년 세계선수권 우승자고요. 시작부터 어버치기를 보여주는 최민호. 네,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혼을 빼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루벤우크 선수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다리 잡아매 치기! 다리 잡아매 치기! 한 판승! 최민호! 경기 시작 24초 만에 다리 잡아매치기로 한 판승을 거두는 최민호!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경기 모두 연장 없이 5분 안에 다 끝장을 내버리는 최민호! 이쯤 되면은 한 판승의 사나이라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버치기가 아닌 다리 잡아매치기! 어버치기로 선제 공격을 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자 바로 이 기술, 다리 잡아매치기로 상대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민호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은메달을 확보합니다. 아, 네덜란드 루베누크 선수가 세계 랭킹 2위,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최민호 선수가 한판 승으로 24초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결승전에 나설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네 경기 모두 한판으로 끝내버리고 결승전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최민호. 상대는 오스트리아의 루드윅 파이셰르, 세계 랭킹 1위 선수입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최민호 선수가 모든 경기 한판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겠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셰르 선수의 왼손에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안디축 걸기 기술을 잘 쓰는 선수거든요. 대한민국의 최민호, 이 파이셰르 선수와 상대 전적 1승 1패. 자, 아테네 올림픽 1회전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파리오픈 대회에서는 이 파이셰르 선수를 만나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파이셰르. 아, 오늘 이 경기만큼은 최민호 선수가 그 상승세를 꺾어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민호. 3분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옷깃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파이셰르 선수 잘 빠져나왔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최민호. 자, 상대 선수도 계속해서 옷깃을 잡고 있습니다. 다리를 잡았습니다. 아, 기술로 이어지지는 못했네요. 아, 굉장합니다 최민호. 조금 전에도 상대가 빈틈을 보이자 바로 업어치기 기술. 이 기술로 연결을 지어보려 했는데 하지만 이런 공격 시도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 긴장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파이셰르 공격 들어왔습니다. 잘 피해내는 최민호. 세계 랭킹 1위의 파이셰르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상대 빈틈을 파고들면서 안디축 걸기 바로 들어맞히게 한판승 거둡니다. 최민호 결승전에서도 한판승을 거두는 최민호, 한판승의 사나이.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60kg 이하급 금메달을 따냅니다. 대단합니다 최민호. 대한민국 응원하는 관중들도 최민호의 이름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 눈물을 흘리는 최민호. 상대 선수인 파이셰르도 패배를 인정하고 최민호 선수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최민호. 다시 한번 보시죠. 안디축 걸기에 이은 드러매치기. 아, 이렇게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최민호. 결승전에서도 한판승을 거두는 선수입니다. 대단한 최민호.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아, 안병근 감독이 환호하는 모습. 자, 선수와 함께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최민호 자랑스럽습니다. 한판승의 사나이. 1988년 서울올림픽 김재엽 선수 이후 20년 만에 유도 60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마음껏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 저 눈물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